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르알마스터 방영찬입니다. 휴가도 안 가시고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그죠? 저는 몇 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꽉 찼네요, 그죠? 제가 의자 좀 벗고 할게요. 방금 그 강의하신 분이 우리 유재신 교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까 책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책을 좀 한두 권씩 읽어보는 거 좋겠더라고요, 그죠? 우리 에이코아의 첫 번째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씩 읽는데, 제가 책 두 권을 소개해드리면은, 인간관계 사업이니까, 우리 카네기 지도론 있잖아요. 그건 한번 꼭 여름에 더울 적에 밖에 나가기 힘드시면 집에서 좀 몇 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룹이 좀 많이 풍성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사업할 적에 좀 애터미할 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저도 부동산 하다가 부동산 15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애터미를 할 적에 두려웠거든요, 그죠? 부동산 가면 익숙해졌는데 다시 애터미를 하려니까 또 웬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해요, 저한테. 전부 다 못하게 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망설였는데 이 책 때문에 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누가 내 취지를 옮겼는가 그 책 읽어보신 분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많이 읽으셨구나. 그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애터미하다 힘들 때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애터미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한테 아주 굉장히 얇고 아주 한 시간 내로 읽을 수가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 책에 나온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 몇십 년 있다가 사회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허심탄회하게, 그죠?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사업해보고 또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지금 또 사업하다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끼리.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누가 내 취지를 옮겼는가 그 책 내용이거든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그게 어쩌면은 우리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설정 인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생쥐다, 생쥐. 둘. 생쥐 둘, 꼬마 인간 둘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분들의 창고가 있어요, 창고. 여기 시창고라, 시창고. 여기는 이제 치즈라고, 치즈. 그죠? 치즈인데, 치즈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거거든요. 아니면 자기 직장.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분들이 네 명이 이 창고는 풍부했어요, 아주. 어쩌면 우리 현실을 들 수 있거든. 내가 직장 다닐 적에 꼬박꼬박 월급 나오니까 그냥 안정됐잖아, 그죠? 똑같이 네 명이 풍부했는데 이게 변화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시대가 옮겨지는 것은 시대가 변한 거예요. 저도 이걸 읽고 제가 많은 도전할 적에 도움 됐어요. 제가 업종을 많이 변경했어요. 그래서 몇까지 하다가 이제 애터미를 지금 마지막 도전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치즈가 계속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꼬마 인간들은 이 치즈가 끝까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태해지고 어떻게? 끝까지 나태는 어떻게? 생활 윤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생쥐들은 이 치즈가 없어지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미리 준비했거든. 그래서 열심히 이런 N창고에 가서 이걸 발견한 거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애터미를 어떻게 거절당하면 하는 거 똑같이 계속 고생하면서 했어요. 이분들은 이걸 발견했어. 발견해서 아주 멋있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이분들, 그죠? 우리 단장님 같은 분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죠? 가서 뭔가 찾았어요, 그죠?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근데 이 꼬마 인간들은 몰랐어요. 평생 죽을 줄 알았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취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창고에. 내 봉급이 안 나오고 어떻게 퇴직하고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두 분들은 금방 이게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거든. 옛날부터 서서히 이게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치즈가 상하고 새 치즈를 먹어야 됐었거든. 근데 여기서 햄하고 하나는 허가 있어, 허. 이 사람은 그걸 느꼈어, 이제. 어? 이게 내가 직장을 잘리니까, 그죠? 어떻게? 그때부터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계속 옛날 과거를 생각해서 여기서 울분을 터뜨리고, 그죠? 왜 내가 이런 상황이 왔느냐 해갖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힘들었거든. 근데 이분이 계속 또 이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여정은 똑같아요. 애터미란 거죠? 애터미도 힘들잖아요, 그죠? 가면서 바로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애터미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 금방 성공 못해요, 여러분들. 근데 가면서 이 햄은 같이 가다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같이 애터미 하자니까 안 해. 그런데 이분은 계속 이제 하다가 실패하고 가서 창고를 보면 빈 창고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허가 이 친구를 위해서 계속 여기다 벽에다가 일기를 써놨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경험이잖아요, 경험. 그죠? 나중에 이 햄이 올 적에 내 경험을 통해서 빨리 고속도로 오게끔. 결국엔 찾았어요, 결국엔. 그럼 실패도 많이 했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중간에 이 정도 갔는데,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중간 정도 지나니까 내가 아무 수입이 없어도 어떻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있겠다, 그죠? 우리 애터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애터미는 수입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결국엔 찾았어요. 찾았는데 햄은 안 오는 겁니다. 계속 안 와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이 얘기를 한 권에 돼 있어요. 저도 이제 하면서 제가 옛날에 읽었거든요. 지금 이 카네기 지도론하고 이 누가 치즈를 옮겼는가가 전 세계 몇 천만 원 팔렸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백만 원 팔렸거든. 이 필독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애터미를 할까 말까 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주면서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주 간단해요. 누가 여기서 잘 허하고 요 생기하고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성공해서. 근데 어떻게 발자국 소리가 딱 오는 누군가 있었어요. 근데 누구랑 밝히지 않았어, 거기선. 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230만 원가 팔렸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들어보시고. 저도 오늘은 이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업종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업종을 변경할 적에 두렵더라고요, 이렇게. 햄같이 그냥 있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 경험이 이제 이 허가 이 정도 와서 재미를 느끼듯이, 그죠? 저는 애터미 하면서 크게 힘들다고 생각 안 했어요, 크게. 어차피 언젠가는 여기에 이런 치즈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언젠가는 저도 그 인페를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제가 인페를 못 간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그동안 제 그 업종을 설명드리고, 또 저는 이제 그 네트워크 두 번째, 그죠? 한 번 한 사람들은 절대 안 해요. 여러분이 그 식당을 크게 했는데 식당 하다 망해버렸어, 그죠? 그 근처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근처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패한 업종은 가기 싫은데 제가 왜 애터미 했는지, 그죠? 그리고 또 제가 바로 전 직장에 부동산 잘 됐어요. 한 달에 2,000원씩은 됐거든요. 그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왜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애터미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찾아서 여기에 우리가 다 갔으면 좋겠어요. 가실 수 있죠? 네. 네, 갈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런 취지를 찾아서 업종을 많이 변경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외환은행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 외환은행이 좋았어요. 한국은행 외환은행이 최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가니까 산부요인 아들도 다 있어요. 대통령 아들도 있고 국회의장 아들도 있고 좋으니까 직장이. 근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런 취지가 없어졌어요. 지금. 그죠? 저는 그 상상 못했어. 하나은행은요. 그때 있지도 않았어. 작은 은행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합병한다는 건 제가 상상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변화요. 취지가 없다는 건 시대가 변한 거거든요. 은행에 있으면서 저는 이제 주식 그 운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변하더라고요. 갑자기 증권회사가 굉장히
좋은 업종이 되는 거예요. 한때 증권회사 최고 입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막 올라가서 거래가 막 되니까. 너도 나도 거기 가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난 거죠. 우리 친구도 용기를 못 냈어요. 저는 어떻게 지원했어요. 그냥 경력사원으로. 근데 증권회사 중에서도 상장 안 한 증권회사 가면은 상장을 하면 주식을 20%를 받게 돼 있어요. 20%를 받으면 액면가로 되게 줘요. 싸게. 그럼 10배, 20배에 상장되면 올라가거든요. 그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거기에. 뭐 대수가 세죠. 지금 여러분들 콜마PH 상장될 적에 20% 주주가 누구 했죠? 원자 연구원 했어요. 그죠? 해물 연구한 사람한테 기여했다고 20% 줬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아서 50억씩 받은 거예요. 어쩌면 100억 받았어요. 100억. 해물 연구한 연구원들이. 그죠? 그 주식이 뛰어갔고. 그래서 그 이제 돈을 좀 벌어서 제가 이제 계속 주식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더라고. 그때까지가 내 인생의 이제 호황기였고 그 후에는 내리막길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그동안에 쭉 올라왔잖아요. 그죠?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고 뭐 제가 우리 집사람 교직에 있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만두라 했거든요. 그냥 그건 껌값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자만했어요. 근데 하느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더라고. 제가 이제 IF가 탁 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벌릴수록 어떻게 대출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딸린 식구들 많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인생이 내리막길이었어요. 이때 들리지 않던 네트워크가 들렸어요. 그 당시는 애터미는 없었고 그 당시는 우리 그 박한기 회장님도 힘드셨어. 저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죠? 우리 박한기 회장님 뭐 지하방까지 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쫙 떨어지는데 끝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그 네트워크 회사를 했는데 성장할 때는 괜찮았어요. 거기가 막 성장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성장을 했어요. 우리는 두 줄 마케팅인데 거기는 브레이크웨이 여러 줄을 해야 돼요. 제가 여덟 줄까지 했거든. 성공자라 해서 뭐 거기서 여행 갈 적인 비즈니스를 태우고 다녀요. 비즈니스 타고 다니고 성공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매출이 이제 늘잖아요. 원서버가 아니야 원서버가. 한국에 그 정도는 이제 포화가 된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똑같거든. 지금도. 그러니까 성장이 멈추면은 좀 힘들다 보시면 돼요. 액터미는 어떻게 계속 성장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됐지만은 여덟 줄을 하다 보니까 여기 가면 또 있지. 이쪽 괜찮으면 이쪽에서 힘들고 여덟 아들 딸을 키우잖아요. 그죠? 우린 몇 명이요? 두 명이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걸 안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내 인생에서는 이제 그 우리 그 네트워크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에 제가 이 네트워크 오면은 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뭐 했냐면 제 부동산 자격증 따갖고 성남하고 분당하고 하여튼 그때가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가 이렇게 제가 낭떠러지에 쭉 왔잖아요. 여기에. 하여튼 뭐 더 떨 수가 없더라고 여기서.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나는 백수가 됐어요. 집사람도 선생님 그만뒀지. 나도 금융계통 그만뒀지. 근데 우리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망이 없어도 희망을 가지면 돼요. 그죠? 언젠간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것은 제가 간절했고 또 몰입했어요. 뭐 더 이상 뭐 낭떠러지에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터미도 몰입하고 간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설 곳이 없으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부동산 열심히 했는데 그 부동산이 호황이니까 내 능력이 상관없이 좀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계에서 제가 이제 재개발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잘 해봤으니까 네트워크도 만들어서 몇백 명 앞에서 회장도 하면서 서로 있지 공유하니까 돈이 됐어요. 아까 유재진 사장님 어디 계시죠? 제가 상가 투자시킨 거 아니에요? 전 상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투자 안 시켰고 저는 이제 10년 동안에 제가 성남 재개발을 투자를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낙후됐기 때문에 언젠간 재개발 되잖아요. 그죠? 또 제가 재개발을 강의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를 10년 동안 시켰어요. 계속. 언젠가는 아파트 들어선다. 그죠? 근데 지금 아파트 들어서갖고 다 10억이 넘는단 말이죠. 6만 가가 들었어요. 여기. 근데 처음에는 투자 금액이 한 2억 정도인데 그 전세 한 8천 정도 들어가요. 1억 정도 투자하면
샀어요, 거기. 옛날에. 근데 그분이 끝까지 기다렸잖아. 그죠? 중간에 어떻게 포기한 사람은 수입이 없었는데 지금 성남에는 6만 가구가 지금 순차적으로 아파트를 들었어요. 신도시가 생기거든. 그게 들었으면 성남 입지가 좋으니까 다 10억이 넘어버려요. 그죠? 수익률이 높았거든. 근데 그 일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딴 게 보이지 않죠. 뭐, 그죠? 오직 부동산 했는데 제가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평생을 제가 노동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 미쳐서. 그리고 이제 뭐 여행도 못 다니고 언젠가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으면은 부동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때 조금 불안하더라고. 또 선배들 보면은 어떻게 백수가 되니까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들도 어떻게 기운이 없는 걸 봤어요. 그게 내 미래잖아. 그죠? 꿈이 자꾸만 없어지더라고. 그때 우리 그 옛날에 네트워크 할 적에 우리 그 파트너 사장님이 오셨거든. 제가 파트너 사장님. 근데 여러분들 파트너는 굉장히 어떻게 빚진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스폰서를 잘 하셔야 돼.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파트너한테는 내가 어떻게 뭔가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는 다른 파트너들이 네트워크 왔을 적에는 다 거절했어요. 나는 절대로 안 할 거다. 그런데 저의 그 파트너이기 때문에 제가 물건을 좀 썼어요. 쓰니까 물건이 이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비교가 돼요. 한 4배 정도 싸고 또 글로벌 원서버가 돼갖고 그 외국에 그죠? 지금 한국은 인구가 앞으로 줄지만은 외국은 계속 늘어요. 100억 명이 된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고 좀 되겠네 이런 이제 분석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어디야 석세스에 갔더니만 우리 회장님 강의가 대단하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열정적인 게 좋아요, 그죠?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옮긴 것 제가 열정이 좀 있으니까 옮긴 건데, 야 저분 같으면 뭔가 해내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그죠? 오면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아 그런 분 만나면 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게 된 동기고 또 거기에 그 승급식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노후가 문제잖아요. 그죠? 노후에는 돈도 있고 또 건강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이 없잖아요. 그죠? 공무원 그 국민연금 좀 받아요. 그거 플러스 한 200만 원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큰 비전을 못 봤어요. 그냥 부동산이 좀 되니까 그죠? 그래서 200 정도 벌으면 좋겠다 해서 슬슬 시작했어요. 시작했더니만 어떻게 저는 이제 제가 잘한 것은 이 미팅에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기 싫더라고. 우리가 부동산 8시에 끝납니다. 그럼 여기가 한 반은 끝났어요. 이게 저녁도 못 먹고. 근데 한 200원 벌겠다 이런 생각으로.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30년 벌는데 160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200원 보니까 웬만한 사람 다 200을 벌고 있어요. 그럼 내가 뭔가 해야잖아. 그래서 이제 저녁도 안 먹고 여기 와서 쫙쫙해서 계속 졸았어요. 이렇게 졸다가 듣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초대를 열심히 한 것 같아. 초대를 막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 그 고객도 얘기했어요. 그냥 좋으니까 200벌자. 그래서 한 분이 고객이 한다고 하더라고. 제가 집을 사줬어요. 집값 많이 올랐어요. 사실 5억 9천에 사줬는데 지금 15억 가니까 많이 됐죠. 그죠? 그리고 본부장이에요. 그분 본부장 됐고 또 한 분은 국장도 제 선임했거든. 그럼 6억 천에 사줬어요. 지금 한 15억 하거든. 뭐 여기 분당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뭐 꼭대기 잡은 사람도 있지만은 하여간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위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등록을 시켰어요. 다 안 한다고 하더라고 전부 다. 근데 여기서 한 분이 이제 고객이 한다고 해서 이분을 집중적으로 했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1년, 2년 있다 오더라고요. 내가 되는 거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전부 다 본부장, 총장 다 됐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 총장도 1년 6개월 동안 반대했거든.
근데 위에 제가 놓았어. 놓았더니 여기 커지는 거 보고 왔어요. 여기에. 이따 그 총장 그룹 가서 국장 미팅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또 여기 있는 사람도 또 오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은 본부장은 내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만 지방에 있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서울에 있으니까 부업이니까 바쁘니까 지방을 못 하겠더라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가까운 거리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방에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갖고 그냥 안부 전화만 하고 그냥 끊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뭐 2년, 3년 넘어서 또 뭔가 대치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명단 가지고 그 친구가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마침 여기 어디야? 동천역? 그 지금 거기 뭐야? 유타워 있죠? 유타워. 그죠? 거기서 분양하고 있더라. 분양, 거기 본부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그분 본부장 됐어요 지금. 근데 그 본부장은 나한테 맨날 원망해요. 처음에 3년 전에 얘기했으면은 본인이 제일 위에 있을 건데 이미 밑에 있어갖고 그 김대박 본부장이거든. 그래서 그 총장 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총장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안 해갖고 그런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을 등록시켜 등록. 응? 등록시키고 지금 인테리어도 한 분도 근무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도망가고 그죠? 우리 이대구 인테리어도 도망갔잖아. 도망가서 다 끌어오고 한 거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응? 저는 그 우리 그 애터미를 6년 만에 그 6년 만에 그죠? 처음에 우리 실장이었어 실장이. 응? 2010년대 실장했는데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때가 있어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 그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더라고요. 어? 지금 이제 어차피 옛날에는 자식이 많아서 효도를 받았는데 우리 애들도 살기 힘들잖아요. 지금 어? 다 힘들어요. 그죠? 집값 뛰었지. 뭐 직장은 금방 없어지지. 이런데 그래서 제가 짐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짐이 안 될 것 같아. 오히려 큰 선물을 주고 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우리 아들도 굉장히 반대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해갖고 내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백수가 되니까 그걸 보고 절대로 네트워크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그, 우리 그, 누구야? 형님한테도 막 일로 바치고. 형님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아빠 또 이거 한다고. 주도적으로 한 게 됐고 지금은 우리 아들이 이걸 슬쩍 와서 봐요 이렇게 내 실적 이걸 보면서 응? 보면서 어떻게 아빠한테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응원을 잘 하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짐이 되지 않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업종을 막 하면서 이렇게 응? 뭔가 구하려고. 근데 시간적 저희가 없었어요 한 번도. 뭐, 잘 될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정말 노예, 그죠? 아, 돈도 싫더라고. 응? 그 정도. 그럼 뭐, 건강 해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또 돈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여행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행을 은행 다닐 때랑 그때는 좀 다녔어요. 그 후에는 여행 다닐 수가 없어요. 응?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자영업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애터미를 해서 시간적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이유고 또 언젠가는 저도 우리 회장님 같이 좀 베풀고 공헌하는 거 그죠? 내가 누구한테 도움 받는 것보다 아니요. 이렇게 베푸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그것은. 그게 최고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좋은 이 N창고는 저는 애터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N창고를 발견한 것을 우리 서로 축하하는 박수 한번.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한참 가야 돼요. 응? 가다 빈 창고를 많이 만나고 응? 이런 거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요새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는데 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한 분을 만났는데 아, 그 열정도 있어요. 열정이 있는데 이분은 대학교를 전체 대학교 1등 봤어요, 1등. 전체 대학교, 학과 1등이 아니고, 그리고 하다가 또 행정고시 가야 됐네요.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또 잘한 것이 그 계통에, 그죠? 그 계통에 최고만 빨리 승진했어요. 응? 최고에 가는데 그 밑에, 바로 밑에 있어. 근데 최고의 수장 가는 것은 실력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게 있어요. 그죠? 너무 높은 자리니까. 근데 거기서
여섯 명 중에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도 뭐 잘 줄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탈락됐어. 이분이 이제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 나이가 몇 살이야? 50이 50. 응? 처음에는 뭐 30대 때도 뭐 크게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50이거든? 50에 뭘 하냐, 이거죠. 응? 근데 그분도 열심히 이런 창고를 찾고 있더라고. 응? 찾는데 8년 동안 아직은 성공 못 했어요. 응? 성공 못 했어. 응? 지금 정치계로 입문했는데 계속 응? 이제 실패하고 그런 과정 보면은 우리 8년 하면 어때요, 애터미는? 그만큼 수고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야, 그래도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응? 그래서 가끔 만나는데 저도 힘찬 응원 보내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자영업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자영업. 자영업 해보신 분 있죠? 응? 저는 이제 자영업 해봐서 저도 힘든 거 아는데, 우리 그 아파트 앞에 카페가 좋은 게 제가 판교 사는데 고급 카페가 있어요. 응? 그 커피가 비싸. 응? 7천원, 8천원 해요. 근데 사람들이 꽉 차, 거기에. 왜 차냐면요. 시설 차려놨어요. 음악도 좋게 해놓고. 한 잔 먹으면 24시간을 거기서 있을 수 있어요. 24시간. 그러니까 한 잔 지켜놓고 책도 읽고 저는 이제 가끔 거기 가거든. 단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는 꼭 물어보거든. 요새 장사가 잘 되냐. 근데 거의 체인점이에요. 체인점. 그런 아르바이트생이 31살 되니까 아주 예쁘고 아주 똑똑해요. 근데 이분이 그걸 인쇄했어요. 인수. 인쇄했는데 인쇄하자마자 얼굴색이 어두워졌어요. 왜 어두워졌겠어요? 응? 그 아르바이트생 관리하랴. 응? 그 관리 그때부터 고생기는 거예요. 제가 알거든. 응? 응? 아르바이트생 할 때는 굉장히 명랑하고 얼굴도 예쁘고 뭐 그랬는데 찌들어 있어. 응? 찌들었는데 엊그제 일주일 전이에요. 제가 갔더니 사장님 잠깐만 상담을 하지. 갔더니 큰일 났대. 24시간 영업하니까 아르바이트생이 모르고 고등학생 교복 입은 애한테 맥주, 원래 맥주도 먹거든요, 거기. 맥주도 먹었는데, 요새는 뭐 맥주 먹고, 이렇게, 막, 응? 뭐, 실강약은 없거든. 그러니까 잘 됐어요. 근데, 맥주를 먹었다, 이거죠. 응?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사진을 딱 찍었었대. 찍어 고발했어요. 응? 고발하고 영업정지를 또 몇 달 당해야 되고, 또 요새는 제재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르바이트생한테 제재를 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자기는, 뭐야? 그 교육을 못 받았다. 응? 그 서로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조금이 됐어요. 응? 장사가 잘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근데 액터미는 어때요? 응? 금방 그만두고 싶을 거야, 아마. 그 사장님은. 그죠? 옛날에 돌아가고 싶을 거야. 근데 거기에 미덕 투자했잖아요. 응?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젠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많은 경험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 찾는 경험이라 생각하고 제가 용기 북돋아줬거든. 응? 저도 이렇게 쫙 내려갔다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터미를 사업하듯이 또 직장 다니듯이 하면은 다 성공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유재순 교수님이 현재 현실 점검 했잖아요. 그죠? 현실 점검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응? 여기 다 현실 점검이 됐는데 여기 해마고 허가 못 했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도 계속 현실 점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계속 안전한지. 그런데 1960년대에 우리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시는 분? 평균 수명이. 응? 옛날에 지금은 80, 뭐 여자분은 87세, 남자는 83세 되잖아요. 그죠? 그때 몇 살 됐을 것 같아요? 응? 응? 52세였어. 52세. 응? 그럼 저는 벌써 갔어야 돼. 벌써 사내에 있었을 것 같거든. 응? 우리 이동사님도 벌써 갔죠? 근데 이게 이제 응? 세월이 흘렀고 지금은 웬만하면 우리 그 우리 친구 아버지들이 95세에 이제 돌아가시더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100세 이상 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그 고시되고 대학교 1등 간 사람도 50세에 은퇴했잖아요. 그죠? 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와서 할 게 없어요. 그럼 경비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 격을 높여야 되니까 그 길은 험하고 힘들어요. 확률도 없어. 굉장히 힘들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100살로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근데 50년을 이렇게 뭔가 버텨야 되는데 그 평균적으로 41세가 되면은 소득하고 소비가 가장
격차 넓대요. 그러다 차차 어떻게 애들이 커가니까 격차가 줄어들다가 60대 되면 제로, 60이 넘으면 적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은 이제 나와서 은행이 56세에 은퇴하거든요. 나와서 뭐 허드렛 일을 하니까 돈이 안 돼. 그때부터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연금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연금이 가장 연금이 안 돼 있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1등, 노인 빈곤이 OECD 중에서 1등이잖아요. 그죠? 46%인데, 거의 50%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죠? 70 넘으면은 100만 원 이하로 살아야 돼요. 요새 물가 올라 100만 원 갖고 힘들잖아요. 그죠? 대책이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미래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제 저도 이제 그 아까 같이 저보다 좀 젊은 사람도 만나고 또 선배도 만나는데 요새는 그 연금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더라. 연금. 연금은 요번에 쓰면은 다음 주에 또 나오잖아요. 그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계속. 그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경로당 가도 연금 받는 사람이 제일 우대라는 거예요. 뭐 땅 많이 가서 의미가 없어요. 그죠? 돈이 나오는 거. 이게 돈이 현찰로 10억 있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연금은 연금이 나를 지켜줘. 한꺼번에 우리 저거 한꺼번에 뭐 13억 2천 안 주잖아요. 그죠? 그걸 딱 주면은 그때부터 고민인 거예요. 이제 이거 어디다 투자할까. 그죠? 코리아에 투자할까 주식에 투자할까 막 이런 게 힘들어요. 그죠? 그게 또 잘 안 맞는다고. 우리 유치원 사장님 교수님인데도 상가 잘못 투자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투자는 전문가한테 좀 배우셔야 돼요. 배우분들한테 뭔가 하셔야 하거든. 그 돈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 대기해야지 좀 괜찮아요. 저도 잘 몰라. 저도 펀드를 운영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평생을 주식 운영하고 또 부동산 강의도 했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안전빵으로 어떻게 재개발 될 것 같으니까 10년을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몇 배 수익 올렸잖아요. 그죠? 중간에 못 기다리고 포기한 사람은 그냥 별로 없어요. 애터미 똑같죠. 그죠? 애터미도 한 10년 쫙 한 사람들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100% 애터미 올라가요. 하다 보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100%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금인데 우리 시스템 소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로 나오는 연금인데 우리 애터미는 주급으로, 주급으로,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다운 나오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그죠? 저도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뭐 몇만 원씩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몇백씩 나오니까 좀 이렇게 편안해요. 응? 옛날 돈 많이 벌 때보다도 편안해. 응? 굉장히 마음 편하면 됐죠. 그죠? 내가 돈이 있다는 건 뭐 행복하게 돈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돈 많아도 내가 그걸 뭐 사기쳐서 돈을 벌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애터미는 편안해. 응? 그리고 또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파트너를 성공시켜 성공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 목표가 제가 몇백 명을 성남 재개발 투자시켰어요. 계속 15년 동안 했으니까. 그죠? 다 수익률이 있었거든. 끝까지 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파트너들을 연봉 1억 리더스를 몇백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흥분되잖아요. 그죠? 이 나이에. 그러니까 그 애터미가 할수록 이렇게 중간에 갈수록 재미있다. 요 인계점까지만 참으시면 된다고 생각돼요. 그 저번에는 제가 우리 선배분을 모임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선배분들이 두 분이 그 모임에서 가장 여유있어 보이더라고.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골프를 친대. 한 분은 80, 한 분은 78살인데 골프를 자주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건강해갖고 어떻게 60대밖에 안 보여. 돈이 있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게다가 이제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두 분하고. 옛날 직장이 뭐였냐고. 했더니 한 분은 대사야, 대사. 대사 12년 동안 했대요. 연금 나오잖아요. 그죠? 연금 나오고 또 한 분은 조장 했다가 교육장 했다가 여기 교육국장은 바로 제일 높은 자리예요. 교육감은 선출직이고 선거고 끝까지 올라가는 교육국장이거든. 그분들이 연금이 나오니까, 그죠? 아주 편안한 거예요. 마음도 편안하고 여유도 있고, 내가 보니까 그게 내 미래같이 보이더라고요. 응? 근데 내가 실례하지만 연금이 얼마나 하냐고 물어봤거든? 응? 400 정도 된다, 400. 400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웬만하면 천도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400 갖고 어떻게 했더니 자기 부인이 한 분은 선생님 했고,
대사분은 공무원 했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둘이 하니까 한 800대니까 뭐 나이 되면 쓸게 없잖아요. 별로. 그죠? 뭐 쓸게 없으니까 풍족하더라고. 골프도 치고 그 나이에. 우리 애들도 지금 우리 친구들도 돈 없으면 가서 게이트볼 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근데 골프도 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여행도 둘 다 70개국 다 70개국 매번 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연금 때문에 저연금 그죠? 연금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연금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이 시드 창고는 지금 여러분이 구했어요 그죠? 행동만 하시면 된다 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외국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죠? 어차피 이제 외국 사업이 이제 포지션이 더 커져요. 그러면 A사가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자기 매출은 10% 정도 되고 해외가 90% 정도 돼요 거기에. 근데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해외 사업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비전이에요 사실은. 국내만 하면 포화돼 갖고 하지 말아야 돼 그죠? 그러면 원스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거기 에이스 나오면 한 줄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불 때면은 젖은 장갑들이 젖은 장작이 다 커지는 거예요 그죠? 원래 내가 먼저 이제 불을 타야죠 화를 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외국 사업에 실패한 경험하고 또 성공한 경험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좀 단축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단축 외국 사업은 돈도 들고 시간도 되고 또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실패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이제 저는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태국하고 필리핀 할 때는 제 산에서 아무도 필리핀하고 태국에 이 소개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외국에 가서 사업하고 굉장히 싶었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그래서 부러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또 몇 년 있다 했는데 그때도 내 그룹이 찍으니까. 누구 한 명도 인도네시아에 소개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제가 해잖아, 제가. 그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 중고등학교, 그 명부를 다 찾았어요, 제가. 찾았더니만 고등학교에 그 명부에 인도네시아 두 명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은 게 40년 넘었으니까 기억도 잘 안 나요, 제가. 안 나서 그냥 무조건 전화하고 갔어요. 갔더니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이름은 뭐 이제 내가 학교 밑에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알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둘 다 꽝했어요. 꽝 둘 다. 한 분은 여기에 자기 체질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 안 맞고 한 분은 또 다른 데 등록이 돼 있어요. 하필이면 또 우리 탑그룹에 등록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냥 쓸쓸히 비행기 타고 왔어요. 7시간 걸리거든요. 아무 소득도 없이 왔거든. 그런 경험이 이렇게 계속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금방 되지 않아요. 금방 되면 사기예요, 분들, 사기. 사기 치면은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용화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래서 실패했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인도네시아 강의를 하신 분을 소개받았어요. 인도네시아 강의, 여기서. 근데 그분이 열심히 해서 제가 이제 교육도 시키고 뭐 성공의 8단계도 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그 인도네시아 가서 사업을 한번 하고 있대. 한 달 정도. 그때는 이제 제가 뭐 부동산에 돈 벌 때니까 제가 경비 다 됐어요. 뭐 비행기 값 다 대주고 한 300만 원 물건을 줬거든. 그래갖고 바리바리 싸갔어요. 갔는데 근데 거기 실패 요인이 그분이 대도시가 아니고 저 시골 동네. 시골 동네니까 거기에 그 봉급이 50, 40밖에 안 되거든요. 구매력 없어, 구매력. 그래서 다 그 선물 진짜 그거 다 하고 몇 명 등록하고 왔어. 왔는데 한 명도 이렇게 매출이 꽝이야, 꽝. 그래서 몇 달 동안 또 이렇게 소비를 한 거야. 그죠? 근데 그것도 경험이죠, 뭐. 그죠? 그 경험이 되고 또 한 분은 또 인도네시아 우리 한국말 잘해요. 젊은 30대 초반인데
뭐 통역은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데리고 뭐 자카르타도 가고 발리도 가고 뭐 수라바야도 가면서 있지. 거긴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하도 커서 자카르타에서 거기 어디야 발리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계속 이렇게 리크루팅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 자전격지 하나요? 응? 여기 뜻이 없어. 응? 액터미에 뜻이 없는 사람이야. 그걸 내가 잘 몰랐어. 응? 무조건 외국 사람이니까 할 줄 알았거든. 그분이 그걸 1년 반 동안 내가 후원했어요. 응? 거기 가고 그분들 근데 30대 초반이니까 또 친구들도 다 젊어. 구매력 별로 없어요. 근데 유난히 그분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분 꿈은 애터미가 아니었어요. 애터미가 아니고 한국 남자랑 결혼한 게 꿈이었어요.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가장 좋아요. 응? 뭐 중국이나 이제 일본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최고 좋아해. 그래서 거기는 그 테레비에 10가구 중에서 3가구가 한국 방송을 봐요. 연속국 같은 거. 그렇게 좋아해. 근데 그 꿈대로 되더라. 꿈대로. 응? 그분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거든. 야, 꿈은 무시 못 하겠어요. 그죠? 그분의 목표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응? 이게 애터미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가이드 됐거든요. 가이드 했는데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이제 제가 그 호텔에 가서 응? 사업도 좀 하고 우리 또 팀장님이 거기서 응? 팩도 발라주고 그러는데 같이 가면 10명을 또 팩을 막 발라줘야 돼, 전부 다. 발라주고 응? 예쁘게 해줬잖아요. 그럼 사업 설명 해야잖아, 그치? 이 친구가 응? 뜻이 없어. 피곤하다고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에이스가 아니야, 에이스가. 에이스가 아니니까 어떻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으로 제가 이제 한 분, 이제 지금 국장 두 명을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좀 안 됐다고 해서 그게 다 경험이 되거든. 그런 걸 많이 겪었으니까 지금 이제 국장 두 명이 자매가 국장인데 거기는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성공을 했어요.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도 이제 바로 된 게 아니고 누가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저 목동까지 갔는데 그분이 82세예요. 82세가 그분이 오셔갖고 뭐 어? 자기가 인도네시아 가서 일을 하겠다는데 저한테 호텔비 대주고 또 비행기 값도 대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했을 거야. 그때 부동산을 하니까 그때는. 그래서 제가 뎁스리 뎁스 응? 소개해달라고. 소개 내려갔어요. 계속 내려갔는데 이제 연령층이 좀 낮아졌어요. 73세. 응? 이분을 이제 자카타 가서 그때는 우리 단장님이 거기다 센터 냈어요. 센터 크게 내고 또 우리 숙식 응? 숙박할 수 있는 데를 잘 해놨어요. 어? 이쪽은 여자, 그래서 한 200명이 갔어요, 그때. 어마어마 많이 갔어요, 그때. 가서 이제 막 열심히 했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 가서 그 한 가닥 희망이잖아요, 그죠? 74세 먹은 분. 근데 그분은 내가 작가한테 강의해도 여기 안 들어와. 백화점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 속상해 죽겠는 거야. 아, 젊은 분 때문에 내가 작가한테까지 가서 있죠. 근데 이제 그분한테 소개받았죠, 이제. 소개받고 내려가다 보니까 별 두 개를 소개하더라, 별 두 개. 응? 여성 장군을 소개하는데 그분한테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을 통해서 지금 국장이 나온 거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제가. 응? 한 명 나온 거야, 한 명. 그래서 거기를, 그분을 이제 제가 후원해서 판매사 만들고 그분의 또 사무실 있어요. 건물이 좀 있어요. 건물 있는 사람 하면 좋아요. 건물을 제가 이제 거기서 센터도 내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때는 줌도 없었고 줌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면 비전을 확 받다가 내가 오면 또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계속 갔거든. 매달. 근데 하루는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우리 남편이 이제 못하게 한다는 거 너무 어렵고 그래서 센터도 접고 포기하겠다. 야, 근데 여태까지 한 게 많잖아요, 그죠? 무수히 이걸 한 거야, 이렇게.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직원한테 맡기고 뭐 그래서 갔죠.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실내 쌓기 많이 했습니다. 가서 얘기하고 동기부여 시키고 애터미 비전 얘기하고 그랬더니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분들을 두 분을 초대해서 이 자리도 오게 하고 또 석세스 가서 우리 박항일 회장님 이렇게 강의 듣고 또 뭐 사진도 찍고 또 우리 거기 본사도 구경시켜주고 그러면서 비전을 이분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포기한다는 얘기 없지 꾸준히 해서 포기 않고 해서 이제 국장이 됐어요. 국장이 됐는데 이게 씨앗이 돼서 제가 총장 됐어요. 총장을. 국장이 한 명이라도 없으면 안 되거든. 근데 그분이 이제 작년 제가 11월 달에 총장 될 적에 이분이 국장 유지하고 그 동생을 국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국장이 되니까 위에 스폰서가 본부장 되죠. 그죠? 그 본부장이 되니까 또 위에가 총장이 됐어요. 저는 두 위에 있으니까 저는 쉽게 총장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국장 두 명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도전 못 했어요. 도전 못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을 인해서 계속 이렇게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 근데 거꾸로 인간이 잘못해서 한 분이 없어졌다. 그러면 반대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실내 쌓기를 하고 외국에는 통역이 있는 게 좋아요. 통역. 통역이 있어갖고 통역이 내 파트너인 게 좋습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게 통역을 내 파트너로 줘야 돼요. 저는 그게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중국은 우리 장일환 총장님도 계시고 또 중국 교포들 많아서 중국은 쉽지만은 다른데 통역이 없으면요. 어떻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만나서 얘기해 주는데 얘기를 못 하잖아. 그래서 통역을 참 매일 이제 그 돈을 주고 했는데 통역이 내 파트너 아니니까 어떻게 자꾸만 받게 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제가 이제 그 국장한테 부탁해서 한국에 인도네시아 사람 소개해달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그 국장님 친구의 아들이 서울에서 근무하더라고 한국.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가서 만났더니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통역 못하겠대.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소개받았거든 소개. 소개받아서 이제 통역하는 사람을 제가 소개받았어요 거기서.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통역을 잘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다른 데 등록돼 있어요. 우리 그룹이 아니고. 그리고 또 자기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거기 있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자기는 애터미 관심도 없대. 그냥 통역비만 받는 게 그게 자기는 계속 하더라고요. 2년 동안 제가 통역을 했어요. 일주일마다 매일 통역했거든. 근데 그 친구가 선수가 됐어, 선수가. 선수가 돼갖고 다른 그룹에 판매사가 돼버렸어, 판매사. 그래갖고, 다른 그룹한테 이제 해줬어요. 저기 무슨 단장이 그룹인데. 그래서 그 자카르타에 거기다 센터를 요번에 오픈했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우리 사업이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친구 전혀 뭐 할 생각 없었거든요. 2년 동안 우리 통역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외국 사업할 적에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조할 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죠? 제가 경험상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제 아까 같이 통역이 있어야겠다. 그죠? 통역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 뭐 한국도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진주를 잡아야잖아요. 진주를. 진주를 계속 소개받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실패한 것은 그분 꿈은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갖고 해서 또 1년 반 동안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에이스를 잡는다. 두 번째 에이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웬만하면 지방보다는 그 대도시로. 대도시인 사람을 리크루팅 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지방을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으면 바로 대도시로 소개를 받았어야 돼요. 그죠? 거기는 구매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 지방 가면은 이게 구매력이 안 돼요. 힘들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포기하게 되니까 그 웬만하면 대도시로 이렇게 하고 또 사무실 있는 사람 하면 좋아요. 처음에는 가장 어려운데 센터필도 없는데 이렇게 거기 사무실 임대료까지 내면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사무실 있는 사람 하면은 어떻게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그 인도네시아 국장님도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했어요. 어,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우리 그 한국에 이렇게 초대하는 것도 좋다. 이게 초대, 그죠? 확신 가잖아. 그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요. 제가 옛날에 글로벌 20년을 할 적에도 그 회사가 초청을 많이 했어요. 미국으로. 거기 농장이 농장. 농장 큰 거 보고, 어? 뭐, 또 화이팅하고 왔거든요. 웬만하면 또 한국에 초대해도 좋고, 또 요새는 줌이 있으니까, 줌으로 우리 사님들이 많이 한국에서 연습하셔서 줌으로 꾸준히 하면 여러분들이 또 좋아요. 그래서 환경은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제가 얘기한 것이 정답 아닌데 제 경험상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 지켰는데 좀 기지개 한번 펼까요? 예? 저 에어컨이 나와서 좀 힘드실 거예요.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할 적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 가장 좋은 것은 저는 목표라서 목표. 어? 뭐 성공의 8단계에 목표 있잖아요. 그죠? 목표를 여러분들이 해야지. 왜냐하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목표가 없으면요. 내 몸이 안 움직여요. 그냥 1년 금방 가버려요. 응?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뭐 적자났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뭐 회사같이 어떻게 응? 누가 선임이 어떻게 응? 그걸 체크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체크는 내가 해야 돼. 내가. 응? 내가 목표를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몸이 움직여요. 나는 가장 좋은 것이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 목표에 대한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 너무 중요하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의 평생 노예가 된다고 했어요. 그건 100%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공 못하는 이유는 내가 소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목표가 없어서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능력이 덜 필요 없어요. 목표를 잡고 하시면 성공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목표를 잡으면은 이제 스트레스는 받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갖고, 지금 세미를 간다고 해보시라고. 세미 판매사. 세미는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150. 이렇게 하고, 여기서 주저앉아서 한 달 100만 원을 내가 만족하면요. 절대 안 돼요. 이 150 뛸 수가 없어요. 이게. 뛸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지 스폰서가 또 거기 주시하는 거 생장점. 그런데 응? 자기 열심히 하면서 PV 내달라 대출 내달라 하면 그것도 힘드는 거예요. 스폰서는 본인의 계획이 있거든. 그죠? 그래서 여기 150 됐으면은 이때 목표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상향 조정해야 돼. 상향 조정. 응? 예를 들어서 250을 목표를 하고 이렇게 일주일 목표가 돼야지 하루 목표 나오는 하루. 보름 목표가 없으면요, 250이 돼야지 내가 하루하루 1일부터 15일까지 내 몸이 움직이거든요. 내가 해야지 누가 해주겠어요? 처음에는 안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돼요, 나중에는. 어차피 내 파트너들이 에이스가 나오고 리더가 많으면 그죠? 스스로 돼요. 그때는 시간적 차이가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내가 안 찌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됐으면 내가 하루에 누구를 만날 건지 그 계획을 잡으셔야 돼, 아침부터. 그 목표가 중요한 아침에. 어째 탁 일어나서 내가 몇만 표를 하겠다. 그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랑 같이 해서 어째 20만 표를 목표해야죠. 그죠? 그거 안 하면은 내가 성공 못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몰입하시고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목표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또 판매사 갔으면, 그죠? 오토 판매사를 가기 위해서 목표 잡으시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룹이 성장해요. 내가 여기서 오토판매에서 불을 계속 떼잖아요. 여기에 스폰서들이 다 어떻게 활활 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 갖고 되는 거 하나 갖고. 내가 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스폰서들이 힘이 생긴단 말이죠. 스폰서가 포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도와줄 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서 스폰서들이 다 이렇게 힘을 나게끔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유통이니까 매출이 있어요. 매출. 그죠? 매출이 있어야 돼. 매출 없으면 안 돼요. 유통 여러분들 가게를 찾는데 하나도 안 팔고 어?
가게 좋다고 비전 강의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매출이 중요한 거예요. 매출은 그 비결은 내가 제품 다 써보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최고. 제품을 다 써보면요. 거기서 명단이 나와요. 저도 우리 그 가족들이 다 반대해갖고 내가 말을 못하겠더라고. 근데 내가 판매사 가면서 물건이 집에 좀 있잖아요. 물건 썰다 보니까 명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명단이 돼버렸어. 해보면 들어야겠다. 그죠? 우리 형수님은 뭐 시너지 앰플이다 이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또 그리고 또 당뇨에 좋은 것도 있잖아. 바나나, 홍삼 이런 걸 내가 하니까 어떻게 친구들 그 당뇨 있는 친구들도 명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요. 매출이. 매출이라고 제품 내용하고 소비자 전달이 있어야지 성공해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성공하는 것은. 근데 대개 이 남자분들이 사업광 구하러 다니거든. 사업광은 사업이 사업가 쉽겠어요? 저도 6년 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만약 저를 리크루팅 했으면 6년 만에 어떻게? 벌써 그만뒀어요. 그죠? 그만뒀어. 몇 명 그만뒀을 거야. 근데 사업가를 굉장히 구했어요. 한 6개월 만에 구했어. 근데 이분 비전만 갖고 어떻게? 물건도 안 쓰고 소비자 전달 안 하면은 매출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핀 갈라면 본인이 배팅해야 되고 그러고 돈 썼다고 하고 그런 거거든요. 첫째는 제품 내용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성공한 이유도 계속 제품을 많이 했어요. 제품 후기 쓰고 팩도 뭐 많이 해줬습니다. 팩도. 그 우리 팩을 가져가서 100명을 다 발라주고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해모님도 저 한박을 못 가져가요. 비싸서. 그 여섯 개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사가요. 그래도 거기 다 오토 가고 있어요. 국장 다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에이코아 중에서 제품 내용하고 소비자 전달을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한 뭐 10명이나 20명 넓혀가서 한 30명 되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제 사업자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저도 아까 이렇게 본부장도 이쪽 나왔지만은 이분들이 금방 하지 않았어요. 내가 꾸준히 하고 그죠?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한 분은 본부장이 저를 찾아왔더라니까. 저를 찾아와서 나랑 하고 싶다 해서 본부장 됐어요. 꾸준히 하니까 그죠? 한 5년 만에 왔어요. 지금 열심히 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으면 사건 분명히 나온다. 그죠? 또 옆에서 내 모습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그럼 사업권 나오면 어떻게? 여러분들 제품 내용하고 어떻게 소비자 전달을 하게끔 해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19세에 따라 틀리겠지만 내가 보름 동안에 한 15만 피하고 그죠? 우리 회장님은 뭐 소비자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갖고 한 20명을 소비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만들 이분들을 5만 피씩 하면은 얼마? 115만 피잖아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의 생산점한테 잘 해갖고 이분을 6만 원 정도 들어오게끔 하면 귀가 번쩍 뛰는 거예요. 우리 신정님 단장님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10개월 동안 그 소비자만 한 거예요. 10개월 동안 30만 피 했는가 봐. 그분이 6만 원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비전 본 거예요. 비전. 그래서 이 소비자 전달 잘해서 여러분이 사업자 나왔을 적에 내가 이런 매출을 일으킬 적에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다른 건데 저는 우리 사업을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개를 했어요. 그죠?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큰 사업이다. 이렇게 느끼고 여러분들 그 5년 후에 5년 후 내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그것도 보세요. 거기 보시면 5년 후의 결과는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뭐냐에 딸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애터미는 잘 선택하셨어요. 최고의 도구를 했거든. 저도 15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냥 돈은 굴러와요. 15년 됐기 때문에. 그걸 다 포기했으면 제가 그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다시 어려운 걸 도전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대개 이제 5년 동안은 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세계적으로 어떻게 업적을 크게 남긴 사람들은 다 5년 동안은 거의 몰입했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그 그림 그릴 쪽에 5년 걸렸고 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할 적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죠? 그냥 망망대했는데 5년 걸렸다는 거예요. 또 목민심서, 우리 정약웅 그 선생님이 집회할 적 5년 걸렸고 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도 5년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5년 동안 견딜 수 있죠? 네. 예, 5년은 금방 가요. 금방 가고 이왕 하는 거 몰입해서 하셔서 저기에 좋은 취지 창고를 우리가 전부 가서 5년 후에 정말 성공 자리에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